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 알카오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듭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길가에서 주로 자생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산에 임도가에 지금 자라고 있는데, 요즘 시기에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콩과 식물인데, 이제 그냥 둥근 매듭풀이라 하기도 하고, 그냥 매듭풀이라고도 합니다. 양명은 계안초라고 하고, 맛은 담백하면서 단맛이 나고, 성질은 약간 차가운 약초입니다. 이제 어떤 병에 약으로 쓰냐 하면은, 청열해독, 그리고 이제 고름을 없애고 새사를 돋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약용을 합니다. 각혈이라고 하는 피를 뱉어내는 병을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는 병에도 약용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의 적백대하의 약으로 씁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다친 상처도 치료를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변이 끌끓고 아프면서 피가 섞여서 나오는 증상인 혈림에도 약용을 합니다. 황달에도 약용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열을 내리고 감기를 치료하는 용도로 약용을 한다고 하고요. 약으로 쓸 때는 뿌리를 제외한 이 지상부, 땅 위에 있는 이 줄기, 잎, 꽃, 열매 등을 이제 채취를 해서 약으로 쓰는데, 채취해가지고 그늘에 말려둔 것을 9에서 15g 정도를 달에서 복용하면은 효능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알려진 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듭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